우연히 배디 봤는데요. 여자분들이랑 같이 계셔서 누구냐? 나. 누구냐? 어. 첸. 어. 윤태진 여신. 기분이 좋죠.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니까. 흥. 차 차. 성대 예체. 주춘 콤비랑 저희들에게 살 뺀다고 긴장하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긴장해야 되나요? 이제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될까요? 긴장하세요. 예. 요즘 조금씩 턱선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지 마요. 베디가 1g이라도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딱히 한 것 같진 않은데 턱선이 기분 탓이겠죠. 헐. 요즘 콩까지 마피아에서 마피아 걸릴 확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마피아가 걸릴 확률은 모든 게임이 각각 독립 사건이기에 항상 3분의 1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이공계생으로서 불편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공계생으로서라고 보내셨는데 자격을 의미할 때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문과생으로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우리 편이 이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짜증나. 아 뭐요? 어쩌라고요? 아 아 뭘 봐? 아 왜? 어쩌라고? 우리 편이 지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나타났다 하면 시선 강탈. 전 야구 여신 현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나주배가 한번 뭉쳐서 네. 주춘주춘과 함께 놀았습니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어, 정말 남이춘 씨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영혼의 콤비다. 아 진짜. 예. 최고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저희가 그때 말했잖아요. 소울메이트라고. 저도 그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날도 역시나 내가 하려는 말을 똑같이 주시은 아나운서가 하고 그래서 소름 돋았다. 아, 두 분이 식성도 비슷하고 그래요. 네. 아, 안주를 먹고 아, 이거 맛없네 하고 내려놓는 한 입 베어물고 내려놓는 것도 똑같았고 네. 아 저희가 월요일 코너에 조금 고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테스트 해보려고 주춘에게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 주제를 잡고 그렇죠? 네, 두 분에게 5개씩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하고 출제해서 하나씩 질문해보세요 했더니 주신 아나운서가 베가놈이요. 한국 영화라고 했는데 왜 베가놈이라고 베놈 베놈 아무 생각이 배놈. 없고 아 그래놓고 윤태진 씨 차례에서는 윤태진 씨는 한국 영화인가요? 한국 영화인가요?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요? 노래방에서 네. 공연 장면을 다 저장해놨기 어? 때문에. 아유, 저도 베디 누워있는 거 다 찍었습니다. 아,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예. 세상 주춘주춘이 앞에서 뛰어노는데 저쪽 구석이랑 막 어딘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리 찾으셨잖아요. 누울 자리. 노래방은 제가 사실 끌려간 거라. 제가 막 저희가 한 3차 때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딱 노래방 타임인데 그치? 이러면서 서로 계속. 제가 끌려간 거라 제가 사실 굉장히 불편했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노래방 가기 싫다고 했는데. 진짜 주무시더라고요. 억지로 가자고 하셔서 저는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잘 테니까 둘이 놀아라. 네. 못 주무셨죠? 촬영 좀 했고요. 아무튼 저에게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타이밍 맞춰서 연말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진 씨 경찰 됐던데 경찰 되면 좋은 게 뭐예요? 네, 제가 이번에 강남경찰서 제1호 명예경찰관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럼 뭐가 좋나요? 기분이 좋죠. 기분만 네. 좋다. 아, 그리고 저증도 나왔어요. 그래요? 명예경찰, 윤순경입니다. 저. 네. 아,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잡아놓고 싶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좀 도움 좀 주시겠어요? 아, 왜요? 아, 저 이상한 걸 그려서. 저도 너무 즐거운데요. 윤태진 씨가 명예경찰로서 네. 인터넷에 이상한 그림들 보면 저한테 항상 제보를 해주시던데 그분들 다 좀 하고 싶으니까 사이버 경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겁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시작할까요? 키스 이벤트 불편합니다. 제일 싫은 건 썸 타는 사람들이 수줍게 웃으면서 쪽 할 때. 아 불편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얄못 커플 불편했습니다. 둘 다 야구룰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 웃는데 정말 불편했네요. 쳇. 탁 트인 데서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네. 오늘 야구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두 분이 데이트하러 온 거죠? 네. 야구장에 인생사진 건지러 오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셀카 찍을 땐 뒤에 있는 제가 구석에 계속 같이 찍혀서 정말 불편했네요. 샵 야구장. 그렇습니다. 샵 꿀잼. 아, 보통 샵 승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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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요정. 택으로.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러 다니곤 하는데요. 요즘엔 커플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응 다행이다 혹은 우와 봤어 하면서 얼싸안곤 하시는데 불편합니다. 네. 커플분들을 많이 불편하시는구나. 커플들 불편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역시 베텐러들이 문자를 보내시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웃이야? 지금 몇 대 몇이야? 왜 소리 지르는 거야? 끊임없이 질문하는 얄, 뭐 여자친구요. 제발 그 입 다물라. 여자친구가 있어? 차단. 가장 혼자 갈 때가 많은데 가끔 양쪽에 대포 카메라로 무장하신 분들이 앉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방해될까봐 큰 소리로 응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또 프로스포츠의 고화질 사진들이 네. 남지 않겠습니까? 역사로. 오늘 전체적으로 노 공감해 주시네요. 저요? 네. 왜냐면 전 스포츠캐스터기 때문에 경기장에선 나름대로 알아서 즐기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혼나시네요. 보내주신 분들. 네. 저는 약간 불편한 게 너무 야구장 사연만 많네요. 밸런스 차원에서 축구장도 좀 섞어서 소개해야 되는데. 축구장이 안 나오네요. 국가대표 경기 꽉꽉 차던데. 네. 그렇군요. 예전 여름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 직관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열광했는데 민소매 입으신 남자분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부비부비 했습니다. 불편하네요.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경우 흔합니다. 어떡해. 축구장에서는 이제 만세 응원 같은 경우도 많이 펼쳐지기도 하고. 깜짝 놀라셨겠다. 여름이면 축축했겠네요. 예. 덥고 습한 여름에 상암 경기장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 훅 스멜. 아니 왜 야구장은 이렇게 커플 사연들만 많고 축구장은 다 무슨 겨드랑이 머리에 스쳤다는 얘기랑 땀 냄새 난다는 얘기만 있고 왜 이렇게 차별이에요? 축구장 뭐 미담 없습니까? 비어있는 축구장을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K리그도 재밌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슬프죠. 저도 지난 주말에 경기장에 갔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의 FC서울 홈 경기 복귀 전 여주 응원할 마음에 갔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진짜요? 예. 날씨도 그렇구나. 좋았는데. 네. 날씨 좋으니까 딴 데 가셨나 봐요. 옆에서 치킨에 맥주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들 저 오늘 차 가지고 왔어요. 예, 이거는 좀 고민되죠. 대리야. 대리가 있으니까. 야구장에서. 네. 치맥 먹고. 예, 그 사람들 빠져나갈 때 차 엄청 밀리고 사람 엄청 많은 몇만 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대리기사 불러서 치맥 먹고 대리.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보는데 축구 선수인데 발로 좌석을 차서 짜증났어요. 차차 하면서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제일 피해야 될 건 그거죠.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등받이에 발 올리는 거. 네. 진짜? 앞 사람들이 보통은 뒤에 앉은 사람이 등받이가 좀 널널해 보이는데 하고 발 올리고 보는 분들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등 댈 때 발끝이 등에 딱 닿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군대 제대하고 동기들이랑 아인트호벤 내한 경기를 보러 가기로 하고 내장을 예매했는데 두 명이 노쇼하는 바람에 경기장 앞에서 본의 아니게 표팔이 경험을 했네요. 진짜 힘들게 구하셨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매진이었을 텐데. 경기장 앞에서 근데 많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남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표상 잡았다고. 잡았다 요놈 하시는 분들 있고. 저 여기 강남경찰서 명예경찰도 있습니다. 축구장이 지정석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자리에 앉고 다른 데 앉으라는 사람 너무 불편합니다. 아 저기 가서 앉아. 에이 축구장에 자리가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시구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요. 연예인 그 비싼 티켓을 갖고 와가지고 시구만 보고 간다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돈이 남아 도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길자리에서 막대풍선 박자 잘못 맞춰서 제 머리 치는 사람이요. 전 뭐 아픈가요? 이렇게. 그런... 그런 게 있죠.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야구장을 데려갔는데요. 옆자리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집중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그때 어르신께 친절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음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국대 경기 보는데 하이힐 신은 여자분이 계단에서 구르려고 하는 걸 붙잡아줬더니 그분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셔서 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잡지 말걸. 잡지 말걸이 핵심이고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불행한 말투의 문자였는데. 잡지 말걸. 박펠레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네. 잠깐만.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한 게 도대체 언제적이죠? 박펠레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문성형이라고.
경기장에서 이어폰도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DMB로 보는 사람이요. 보통 슬로머 확인할 아니 슬로머 슬로우 모션 확인하려고 그죠? 갑자기 업계용으로 쓰고 그러세요? 슬로우 모션. 네, 슬로우 모션. 느린 화면. 느린 화면을 보려고. 보통 이어폰. 주변에 나도 이거 나눔하는 거라고 같이 크게 틀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판정 내렸을 때. 그걸 가지고 TV 보고 관중들이 갑자기 그라운드를 안 보고 다 보다가 저만 같이 소리 지르는 경우들 있죠. 경기 보는 내내 중계하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아들 두 분이 앉아서 캐스터 해설위원 역할까지 딱딱 나눠 폭풍 중계를 하시는데 지방방송은 꺼주셨으면 하네요. 아 가끔 제가 뒤에 앉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축구 경기장에서요? 네. 상암 경기장에서 우연히 배디 봤는데요. 여자분들이랑 같이 계셔서 불편했어요. 누구냐? 아니 그냥 뭐 후배 아나운서들이랑 가거나 누구냐? 품맥골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다 갔었죠. 그리고 그때 낮주배 모임할 때도 축구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축구 보다가 갔죠. 그때도 예. 혼자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가 길다 외운. 예.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야구장 직관을 갔습니다. 와 넓게 트인 이 관중석 시원하게 부는 이 바람 신나는 응원 노래 역시 먹부림은 야구장이지. 야 내가 족발 사올 테니까 너 치킨 좀 사와봐. 아 내가 이거 먹으려고 아침부터 굶었다니까. 맥주도 사올게. 당연하지. 야 너 맥주 없이 먹으려고 그랬어? 당연히 사와야지. 역시 야구는 먹으면서 보는 게 짱이야. 자, 짠! 맥주 짠! 크, 역시 야구장 낙술이지. 얼마나 낭만적이니. 어우,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바울볼만 치게 할 거야. 쭉쭉쭉. 사회적 공격 들어가는 기념으로 한 잔에 한 잔. 야 안주 좀 부족하다. 닭강정이랑 만두 조금 더 사오자. 2차 가야지 2차. 기분이가 좋으니까 살짝 취한다 그지. 홈런? 야 그럼 홈런 친 기념으로 한 잔에. 아 이 술이 아주 그냥 술술 들어가는구만. 뭐? 우리 팀 아니야? 아이씨 너무 짜증나는데 한잔 해야겠네. 아 짜증나니까 술이 또 땡기네. 야 너 가서 안주 더 사와. 3차 가자. 왜요? 뭐예요? 뭘 봐? 야구장에서 밥 먹고 술 먹는 사람 처음 봐? 야구장 직관도 식후경이라지만 먹부림도 음주도 적당히 합시다. 춘정뱅이라고 왔고요. 누나 음주 방송하나요? 연기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통풍춘이라고 왔습니다. 최근에 야구장 언제 가보셨어요? 저 그때 준플레이오프 1차전. 자, 야구 끝나면 전에는 남이춘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서 불편해요. 야구 여신 남이춘.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콧빨간 배춘기님, 나는 마산구장 처음 갔다가 응원하는 어떤 아저씨가 내 머리 위로 콜라 쏟음. 그리고 이제 마산구장 벽에 제 윤태진 여신 막 이렇게 적혀 있었나? 누가 썼는데요? 팬분이 적어주셨나봐요. 그래서 항상 선배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가서 항상 벽을 찍어서 보내주곤 하긴 했는데 지금도 있나요? 지워졌겠죠. 네. 아 누가 봐도 자작이라고. 내가 자작극. 속고. 본인이 쓴 거죠? 속보! 마산구장 도세. 낙서 금지입니다. 자, 아 참고로 마산구장이 내년부터 새 구장이 되죠? 맞아요. 아직 도색 안 했겠네요. 있겠네요. 설마 도색하고 새 구장으로 가진 않겠죠?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나요? 네. 끝인사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끝곡. 꾸기 전에 끝곡은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주변 섭외 스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